다음. 자, 동물성 질품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많고. 예. 다음요. 아, 뭐, 전에. 자, 동물성 질품에 단백질이 많은데 또 콜레스테롤 지방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지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지방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뭐가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자, 동물성 질품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서 암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지방이 들어서 또 암이 많이 생깁니다. 자, 단백질은 성장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농촌 지어보면요, 이 식물을 빨리 키우려고 하면은 단백질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 단백질 비료 하는 게 바로 질소 비료입니다. 단백질의 성분은 질소입니다. 그리고 비료의 주 성분도 바로 질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잘 자라듯이 사람에게 그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빨리 자라게 되어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기를 별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많이 큽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단백질이 한 반 정도 들어있고요. 반면에 현미에는 한 8 정도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저 정도, 현미 정도의 단백질만 먹어야 되지, 이쪽에 이것만큼 먹으면 안 됩니다. 6배나 많이 먹는다. 그 말이죠. 예, 동물성 식품에는 모유에 비해서 한 7배 정도 더 들어있습니다. 모유는 7%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1년에 3배씩 자랍니다. 네, 그런데 어린아이 한 3kg로 태어나거든요. 돌이 되면 한 9kg 됩니다. 3배 됩니다. 1년에 3배 엄청나게 자라는 그 속도를 맞춰주는데도 불과 7% 정도의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데 그 7배 되는 고기 생선 계란 물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못 견디는 것이죠. 다음요. 자,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혹은 여성 호르몬을 만듭니다. 남자 여자에 따라서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암이 발생합니다. 그게 전립선 암입니다. 요즘 전립선 암이 많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유방암이 잘 생깁니다. 자궁내막암이 잘 생기고 이 두 가지 병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병나면 고기부터 끊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는 암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 성분을 항산화성분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식물에만 들어있고 동물에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요건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세계 UN 있지 않습니까? 그 UN 밑에는 세계보건기구라는 게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WHO. 세계보건 문제를 다 관장하는 곳입니다. UN에서 만들어는 거니까요. 그 보건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암만 따로 관장하는 이 국제기구를 국제암연구소라 그래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자, 국제암연구소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통 1급, 2급이라고 하는데 급이라고 쓰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1분, 2분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룹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 1그룹이라는 것은 확실히 암을 만드는 것이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이 그룹은 A, B로 나눠놨습니다. 이 그룹 중에 조금 독한 건, 이건 이 그룹 EA고, 그보다 조금 약한 것은 E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EA나 EB나 암을 일으키는 것을 추정되는, 암을 일으키는 것을 의심이 되는 것들을 E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먹으면 안 되겠죠. 자, 1에 속한 게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거, 이게 술, 담배입니다. 여기하고 술, 담배와 똑같은 것이 바로 가공 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 간을 한 생선입니다. 그리고 간 고등어, 간 갈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1분, 그러니까 술, 담배 정도로 암을 잘 일으키는, 확실히 일으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그게 맛있다고 자꾸 이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는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붉은 용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걸 알면 사람이 겁을 내는데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국제암연구소,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 국가에서 자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의사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강연도 하고 있는데 딱 닦고 있습니다. 자.